사비입니다. 그래. 근데 이거 산 생간 다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생각하는 대만 사람 특징은 첫 번째, 별자리 분석을 엄청 좋아해요. 사실 한국에서는 별자리 분석에 되게 관심이 없잖아요.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너 별자리가 뭐야? 이런 걸. 근데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대만 친구들은 저한테 너 별자리가 뭐야? 혹은 너 성격은 이러이러이러하고 나랑은 이렇게 안 맞으니까, 아니면 나랑은 이렇게 맞으니까 너의 별자리는 이거야,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. 한국에서는 손금이나 관상 같은 데에 관심이 많잖아요. 그런 거랑 달리 대만 사람들은 별자리 분석을 좋아한다. 네. 나의 첫 번째, 연령. 한국은 非常非常非常的在意年龄, 就是他们有长辈大小的之分，所以像他们在讲话的时候，也会因为你的年龄还没有敬语、伴语、评语这种事，就是在台湾是完全没有，大部分是取决于你的态度吧。如果亲的话，当然就是随便也可以，可是如果当然对长辈的话，就是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문화 차이는 대만 사람들은 해외에서 서로를 진짜 많이 도와준다예요. 한국 사람도 뭐 도와주긴 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한테 도와주려 했을 때 그냥 뭐 여기 지원해봐, 이 정도면 쟤는 진짜 되게 감사하잖아요. 근데 그거랑 달리 대만 사람들은 진짜 발 벗고 끝까지 도와줘요. 두 번째, 한국인의 气质. 气质. 就是他们的穿搭，还有他男生的穿搭，我不知道，女生的穿搭，还有女生的化妆的方法，就是 我觉得很容易让人家知道说，哦，他是来自韩国。就是像我们在语言学校的时候，就是他们韩国人都会有一种气质，就是让你知道说，哦，他就是韩国人。就是他们穿搭当然有很多不同的感觉，像运动风啊或气质风格，但是你很明显就可以感觉出来，他就是韩国人。像台湾就是比较怎么讲，比较 mix 吧，所以我觉得比较难认出来说，哦，你是台湾人这样。但是如果知道都有在买韩服啊，或者是一些逛一些韩国网拍的人，女生就知道，哦，他们这样穿就是很韩，很韩，就通常就觉得，哦，这是韩国人这样。 네, 저희가 생각하는 마지막 문화 차이는 식사 문화가 다르다는데요. 네, 한국에서는 밥그릇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으면은,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개처럼 먹는다, 아니면 너는 왜 이리 예의가 없냐,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. 뭐 어른 앞에서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. 근데 이제 제가 대만에 갔을 때 한국이랑 똑같이 저는 이렇게 먹었어요, 이렇게. 근데 밥이 맛없냐, 아니면은 뭐 예의가 없다, 예의가 없다라는 말 안 했는데,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안 먹으면은 대만에서는 오히려 예의가 없는 거래요.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식사 문화 차이는 그런 것 같고요. 그러면 나는 就是在冬天的时候，台湾人不是都喜欢吃热的东西嘛，就是像汤或者是火锅或者是热的。可是呢，他们韩国人还是会吃冰，像是冰棒啊，冰或冰沙，然后还要配冷面，就是比如说吃三杯三冷面，然后里面那个冷面里面还有冰块。 其实让我觉得很奇怪一点，就是吃那个在那么冷的天气要吃那个冷面，然后里面还有冰块，然后吃完还要再吃冰棒，然后手很冷，对，所以我觉得很奇怪。 조금 많이 다르지 그런 거. 이상한가? 이상한가? 냉면 그. 근데 고기 먹으면 냉면도 먹고 싶잖아. 네. 나 고기 먹으면. 고기 먹으면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. 네. 네, 오늘은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 대만 문화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밌는
영상으로 매주 수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도 봐요. 안녕. 감사합니다.